소금강 계곡에는 상급, 중급, 초급 물놀이 코스가 따로 있다. 바위를 기준으로 하류 쪽은 수위가 낮고 상류 쪽은 깊은 것이 확인된다. 그러고 보니 바위 위쪽, 아래쪽 물놀이하는 모양새 다른데 그 이유 원의 카메라의 활약으로 알게 된다. 계곡 하류, 아이들이 놀기 적당한 깊이. 그야말로 아이들에겐 자연 워터파크. 걷더니 노젓고 순조로운 보트 운항 혼자서도 잘해요. 신났다. 좋냐? 물어 뭐 사냐는 표정 싸늘하게 남기고 간다. 많이 본 뒤태가 접시물에 코박듯 낮은 계곡에 얼굴 담그고 뭘 하는 걸까? 아, 수중 촬영. 3번 카메라 마주한 아기. 일전일은 3번 카메라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. 달래도 소용없고 엄마 품에서야 겨우 진정됐다. 의기소침해진 3번 카메라 움직임도 모없이 소심해졌다.